자, 이거 저 흉내 잘 못 낼 텐데요. 맹구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.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늘에서 돈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. 어떤 돈비인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천상철 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남미의 파라과이의 한 성당인데요. 여기 행렬이 쭉 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지켜보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. 자, 위에 성당 위에 있는 자, 일부 어른들이 자, 뭔가를 뿌리는데 가짜 돈이 아닙니다. 진짜 돈입니다. 예. 네, 돈을 뿌리면서 저 위에서 밑에서는 아이들이 돈 줍기를 위한 아주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뿌려달라, 저쪽에도 뿌려달라. 그럼 왜 이렇게 누가 뿌리는 거죠, 신났습니다. 돈을? 좋은 예. 이제 저게 전통이 한 100년 된 전통인데 네.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좋은 의미에서 내가 이런 걸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베푼다. 그런 차원에서 저 행사가 오래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예, 저 얼마짜리예요? 우리 돈으로 치면 많이 뿌리는 분들도 있고 적게 뿌리는 분들도 있는데 네. 올해에는요 이 50만 과라니 그러니까 파라과이 돈으로 약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뿌린 한 청년이 있었는데 85살의 아버지가 심장 마비를 겪었는데 다행히 나으셨다. 그 그래요?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돈을 뿌리게 됐다. 참가하게 됐다고 그랬고요. 또 4년 만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 4년 동안 백수였다는 얘기인데 4년 동안 어렵게 지내다가 취업을 해서 너무 기뻐서 7만 2천 원을 또 이렇게 위해서 날렸다고 합니다. 예, 밑에서 그렇군요. 아이들은 또 그 돈을 줍고 그 행운을 또 받아가고 예.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없나요?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그때 예.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분이 네.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가 대구 시민들이 돌려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랬죠. 예.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저런 전통은 없습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화면세점에서 못 뿌린다고 치면 천상철 차장이 제일 먼저 가겠죠. 내가 난리가 날 겁니다. 네. 박정원 선배와 제가 누가 더 빨리 갈지 아마 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자, 다음 영상도 좀 봐야 될 텐데 이번엔 미국으로 가봐야겠습니다. 네, 워싱턴인데요. 네, 차. 네, 차가 슬슬 움직입니다. 저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냐?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. 아, 집 안으로요? 저게 집이요. 예.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차가 사는 집. 야, 차를 위한 집. 저렇게 노란 차, 빨간 차, 검은 차, 주황색 차 저거 보고만 있으면 집주인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가 봅니다. 소파도 있고요. 소파에 있는 다 다른 그 인테리어도 차 모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네.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요. 맞습니다. 저 집이요. 워낙 이제 차들을 보관해야 되니까. 네. 집값만 50억이라고 합니다. 집값만? 네. 네. 방 하나 있고요. 뭐 샤워실 하나 있고. 나머지는 전부 다 차를 위한. 완전 차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채워졌는데. 아마 저러다가 차가 침대 위에 들어놓는 일이 있지 않을까. 자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예. 천상철 차장 집에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? 딱 한 대 있습니다. 예. 10년 된 차. 알겠습니다.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